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중고차를 살 때는 여러분 옵션도 비교를 많이 해보고 색상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도 이런 걸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근데 오늘 흰 색상의 썬루프 있습니다. 게다가 SUV 차량이 원래 세단보다는 조금 금액이 높은 거 아시죠? 오늘 17년식의 SUV 1,35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픽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요 차량 현대 올류투싼 차량 준비했습니다. 요 차량 준비한 이유는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여러분 지금 저희 영상에 이제 더뉴 소렌토나 올류 소렌토가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소렌토 금액이 엄청 올랐어요. 그 오른 이유가 뭐냐, 갑자기 수출 시장에서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수출 시장에서도 금액이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소렌토 알아보시는 분들, 와 금액 왜 이렇게 비싸졌냐 하실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구독자 여러분이 몇몇 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소렌토만한 차량 없을까요 해갖고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도 요 투싼을 또 비벼볼 수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요 투싼 차량 준비했는데, 이 차량 현대의 올류 투싼 차량이고요, 1.7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DCT 미션 문제 걱정 없는 모델의 2.0 모던 등급에 있는 차량입니다. 요 차량 2017년형의 주행거리 10만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차량은요,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 완전 무사고의 성능 올량호고요, 용두 이력까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흰색의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판매하실 때 감가상 굉장히 적은 모델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1,350만원에 준비된 차량이고 앞쪽부터 외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헤드램프 부분부터 해서 백화현선 그런 부분 일절 없는 모습에 아래쪽에 LED 데이라이트 안개등 라인 추가된 차량입니다. 전면부 하단부터 해서 본네트까지, 거짓말 치는 거 아니고 스크래치 진짜 없습니다. 완전 깨끗한 차량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상태, 앞 타이어는 30%가량 남았네요. 앞쪽에 휠 컨디션, 주차 스크래치 조금은 존재하는 모습에 앞쪽부터 외관 컨디션 살펴보면요, 외판상 스크래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뒷도어에 문콕으로 인한 부패 흔적은 존재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는 반 정도 남았고 뒤쪽에 휠 컨디션 보시는 대로 스크래치 조금은 존재하는 모습 갖고 있었던 차량이고요. 이 차량 후방 감지기 카메라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니쉬 부분, 머플러 부분, 파손된 부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 열었을 때 공간 상태 확인을 해볼 건데, 이 차량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적재 공간 널널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벽 쪽이나 짐 실으면서 찢겼던 흔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아요. 뒤에 쪽 들었을 때 시공구 수납 공간 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던 차량이고요. 근데 보통 저기에 찍힘 없어도 여기엔 좀 찍힘이 있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도 찍힘 없이 깨끗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트렁크 상태입니다. 이 차량 운전석 쪽 외판 컨디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판상 스크래치는 없는데요 여러분, 그 문콕이나 돌팀 현상으로 인해서 부펜 두세 군데 정도 존재하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2열 시트 컨디션 바로 체크해드리면 2열 시트 상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찢어지거나 울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안 보이는 차량이고요. 이 투싼이어도 여러분 폴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수납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6:4 폴딩 되는 차량이고 폴딩했을 때 굉장히 넓은 적재 공간을 갖고 있었던 차량이었어요. 이제 운전석 가서 이 차량 시동 걸고 컨디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자, 스마트키 두 개 갖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제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시동 일발로 잘 걸리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기판상 주행거리 104,297km를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트립창 눌렀을 때 잘 연동되고 있었고 계기판상 RPM 부조떨림 없는 차량입니다. 스티어링 상태 가죽 스티어링 들어가 있고 사용감 굉장히 없는 모습, 양호한 가죽 스티어링 갖고 있었고요. 크루즈 컨트롤러와 볼륨 컨트롤러 있고 뭐 라이트, 와이퍼 그런 거 전부 다 작동 잘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쪽에 썬루프 들어가 있는 모델이 썬루프 열거나 닫을 때 뭐 레일에 걸린다든지 그런 부분 없이 스크린 작동 상태까지 양호하게 작동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선글라스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대시보드 쪽 부착물 현적 없이 깨끗하고 센터패시아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망쳐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터치패널 굉장히 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운드도 잘 나오고 있었고요. 밑에 쪽에 비상등, 에어컨 공조기 오토로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기능 있습니다. 그리고 전좌석에 열선 시트입니다. 뒷열에도 열선 시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쪽에 수납 공간 있고요. 기어 콘솔 라인 뒤쪽으로 오토 스탑 앤 고 기능 들어가 있고 경사로 밀림 방지 버튼, 드라이브 모드 변경, 이고 컵홀더, 암레스트 공간, 요 정도 공간 갖고 있었던 차량에 후진 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던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자, 나가서 디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봐야겠죠.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소리 규칙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흰색의 썬루프 있는 올류 투싼 2.0 모던 등급의 차량 10만 킬로가량 주행했고 완전 무사고의 성능 올영호 차량입니다. 이 차량 1,350만원에 준비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구매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담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